진짜 정보를 찾는 남자 진정남 정은섭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정남, 오늘은 변기를 스튜디오에 들고 나왔어요. 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평상시 배변 보시는 자세를 좀 취해보셔도 될까요? 아, 제가 좀 의상이 이렇지만 정말 시청자들의 정보를 준다는 의미에서 자, 보통 다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고 이제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뭐 신문을 읽거나.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화장실에서 가급적 이런 자세와 행동을 하셔선 안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화장실 사용 습관 지금부터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젊음의 거리 홍대를 찾아갔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좌변기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평소 배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실험에 참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도 보이죠? 자, 가장 많은 답변 또 나오죠? 자, 가장 많은 배변 자세가 지금 보시는 저 꼿꼿한 자세입니다. 우리 앵커께서 앉으셨던 자세와 같죠? 자, 그런데 이런 자세가 사실은 배변을 어렵게 하는 자세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배변 장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자세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보통 직장에 있는 변들은 되게 뒤쪽으로 많이 몰려있게 되고 항문은 좀 앞쪽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항문으로 가해지는 힘이 적기 때문에 변을 볼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자세로 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른바 포수 자세입니다. 포수 자세요? 네, 포수 자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쭈그려진 자세로 있으면은 구부러졌던 직장이 이렇게 펴지면서 훨씬 변을 보기 쉬운 자세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양변기에서 저렇게 쭈그려 앉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보통 목욕탕 발판 같은 것을 밑에다 깔고 그리고 변을 보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대체 의학자 조셉 메르콜라는 쪼그려 앉은 자세가 변비에 도움이 된다라고 연구 내용을 밝혔고요. 또 다른 학자를 보시면은요. 네, 변이 나오기까지 쭈그린 자세가 앉은 자세보다 80초 이상 더 변이 빨리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 네, 변을 보는 자세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다시 실험 카메라로 가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변기 뚜껑을 덮지 않은 채로 물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저렇게 물 내리셔야지. 물. 야, 물 안 내. 이번에 물 안 내리는데. 그렇죠.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죠. 이제 물 내리실 때 뚜껑을 안 닫으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귀찮아서 그냥 까먹고 약간 그런 거. 닫고 내려야 되는 건 아는데 귀찮아서 그냥 빨리 나가려고. 냄새 나잖아요. 잘 안 돼요, 그게. 습관이 있어서.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변기 물에 형광물질을 채우고 뚜껑을 덮은 채로 물을 내려봤습니다. 자, 결과가 어떨까요? 자, 보이십니까? 네, 엉덩이 받침대는 물론 뚜껑에도 형광물질이 튀었죠. 만약 대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소변 보는 경우를 가정해 실험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주변뿐만 아니라 화장실 벽까지 저렇게 화장실 벽까지 튄 게 보이시죠? 아이고, 그러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변을 본 뒤에 손만 씻고 나오는데요. 대변을 보는 내내 만지작거리면서 오염된 휴대폰은 그냥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러면 사실 손을 씻으나 마나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손으로 TV 리모컨을 만지면 다른 가족들 손까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진짜 정보, 화장실 정보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